안녕하세요. 주식 마사지 민치마입니다. 반갑습니다, 형님들. 오랜만에 돌아왔죠? 뭐 이때까지 장이 안 좋아가지고 저번 조금밖에 있다가 또 장 좋아지면 이제 비 온 다음에 아지랑이 올라오는 것 같이 비 온 다음에 이제 개구리 한 마리씩 이제 올라오는 것 같이 이제 슬금슬금 기어 나오기 시작하죠. 저도 이제 장이 좀 이제 풀리다 보니까 침묵했던 생활, 음침한데 묶여져 있던 생활 그런 것 좀 탈피하고 좀 밝은 기운도 받고 좀 그랬네요. 수소 배당. SK가스 아주 좋죠. 수소는 미래, 배당은 현재. 아주 구가 구신이 아주 잘 조화된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건 다 해라. 아주 자극적이죠. 이제 앞으로 좀 구독자 좀 끌려고 좀 자극적으로 하려고요. 저도 좀 얌전하게 했더니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구독자도 고만고만 해주고 이제 좀 자극적으로 하겠습니다. SK 부담가스 이거 들고 있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아주 안 될 좋은 기업입니다. 예전에 지금 SK가스 한창 잘 나갈 때에는 그래서 수요가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문민정부 들어서고 그래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때 같이 이제 데모 안 하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수요가 많이 줄어버렸어요. 수요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아주 좋으니까요. 뭐 차로도 이제 타고 다니고 여러 가지 쓰임새가 많잖아요. 저는 이제 다른 주식 유튜브하고 다르게 저는 실제 투자자예요. 보시면 뭐 다 공개하잖아요. 지금 94주 들고 있어가지고 저번 달 배당이 한 37.6% 나왔고 지금까지 매입금액이 87,308원인데 지금 현재가 얼마지? 현재가 한 지금 한 11만 얼마 되나요? 예, 그래가지고 현재가 기준으로 평가손익 한 280만 정도 나왔고 80만 정도 나왔고 근데 평가손익 수익률이 34%인데 그동안 주당 배당금을 4천원, 3천원 이런 식으로 줬죠. 제가 지금 94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계산하면은 수익률은 한 배당까지 합하면 한 40%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2, 3년이 40%면 뭐 나쁘지 않죠. 뭐 좋지도 않지만 나쁘지도 않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 한 번씩 수소 테마로 엮여가지고 한 번씩 뻥뻥 터져주면 그때 이제 또 팔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더 떨어질 리는 뭐 물론 가능성은 있겠지만 낫겠죠. 지금 자체도 굉장히 저평가 상태니까요. 뭐 SK 소유 지분도예요. SK 디스커버리 그룹은 이렇게 반개입니다. 사실은 여기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지분에 이제 막 내게 돼 있어요. 이게 3은 이제 세 번째 자산 가치란 얘기죠. SK가 국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발표, 이제 각 사에서 이제 자료를 제출한 것을 기반으로 공정거래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뭐 SK 디스커버리를 기반으로 SK 가스 같은 경우에는 SK 그룹에 속해 있지는 않고 오히려 SK 디스커버리 그룹에 속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비슷한 예로 LG 그룹 최근에 이제 LX 그룹으로 이제 LG그룹과 LX그룹이 최근 나눠가지고 LX그룹으로 나온 바 있죠. LG그룹이 자산이 총 자산이 LG, LX 함께 있었을 때는 137조였는데 나눠가지고 LG그룹은 한 130조, 그 LX그룹은 한 7조 정도 뭐 아주 작은 수치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큰 SK그룹 산하에서 SK디스커버리그룹은 이제 뛰어서 나오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차채원 회장님이 SK그룹 총수시죠. 반개인 이제 사촌이죠. 사촌인 최창원 회장님이 이제 부회장이라는 직급을 가지고 SK 디스커버리를 이제 이끌고 있습니다. SK 디스커버리 밑으로 아까쯤에 노란색 그 제가 노란색을 그린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운받으면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저 그렇게 막 설치라고 그럴 수 있을 만큼 역량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이 틀딱이에요. 틀딱. 웬만하면 손 안 대고 그냥 캡처하는 수준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재무제표 SK가스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좀 가까이 봐야 되겠네. 예,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좀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건 유틸리티 사업에 뭐 어쩔 수 없는 방안이죠. 예, 이것은 매출액이 제조업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난리 나죠. 이렇게 불안정한 게 있냐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 단가 곱하기 판 개수 이걸로 이제 매출액이 나오잖아요. 뭐 물론 이제 반도체 그런 거 빼고 그냥 단순하게 모형을 했을 때는요. SK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액 하면은 LPG 판 거 양에다가 이제 단가 를 고백하면 매출액이 나오는데 LPG랑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요. 근데 단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유가에 연동돼가지고 막 굉장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이런 식으로 유념해가지고 감안을 하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안정됐다 이런 식으로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2천억, 1천억, 1천억, 2천억, 2천억, 뭐 1천억에서 2천억 사이 왔다 갔다 하죠. 이것도 좀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경쟁사인 E1 이런 데보다는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 순익 보면은 단기 순익도 이제 왔다리 갔다리 영업이익하고 따라서 하죠. 중요한 게 이제 부채 비율 보시면 부채 비율은 약 한 150%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무난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주당 순이익이죠. EPS 보면 단기 순이익에 따라 가지고 이 정도 수준. EPS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오르죠. 왜냐하면 이제 적자가 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당 순 자산 가치죠. DPS는 이제 주당 배당계 dividends
S가 들어간가 모르겠네. 디바이즈인데 주속적으로 높여 올리죠. EPS, 지금 EPS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남겨가지고 일부분은 사내 유보를 통해가지고 투자 재원으로 쓰고 일부분은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야 되죠. 예. 근데 EPS가 들쭉날쭉 함에도 불구하고 대배당은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아주 훌륭한 기업입니다. 예. 그 이것은 배당을 적자를 난 해도 배당을 낼 수는 있어요. 그동안에 벌어들여가지고 사내에다 묶어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늘려간다는 것은 이제 앞에 사업에 대해서 미래 전망에 대해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굉장히 잘 보고 있다. 만약 회사가 암울하고 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금도 없고 이러면은 회사 배당을 줄이고 회사 내부에 유보를 해가지고 그 돈을 이제 투자 재원으로 써야 되겠죠. 그러나 EPS 중에서 일부를 이제 DPS로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이 얘기는 이제 투자 재원도 충분히 확보가 됐고 주주들한테 이제 확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다.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뭐 PER은 좀 적은 수준에서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지금 들쭉날쭉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PER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반영해가지고 좀 낮은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제 수소사업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산업 성장성이 좀 불어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안정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PER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SK디스커버리나 뭐 계속 사고 드리고 있어요. 이건 산이 팔았는지 이건 잘 모르겠네요. 근데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 공구 매수 해가지고 한 2주만 한 주쯤 되면 봐보세요. 2019년도에 한번 하고 2년 뒤에 하고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미 72.35%를 가지고 있는데 자사주도 3.22%를 가지고 있는데 공개 매수를 통해가지고 지금 그 지분율을 올려가고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95%가 넘으면 만약 SK 디스커버리가 SK 가스를 지분을 95% 이상 갖고 있다. 그러면 상장 폐지가 돼요. 상장 폐지되면 아 이거 휴대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불안하게 상장 폐지는 너무 나쁜 걸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니고 상장 폐지도 좋은 상장 폐지가 있어요. 기업이 자기 이제 밑에 기업이 너무 좋으니까 SK 디스커버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SK 가스가 너무 좋으니까 앞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들일 것 같으니까 지분을 계속 사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하고 똑같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잘 벌어들여가지고 앞으로 성장성이 클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식가가 오를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배당금도 높이 쳐주면 배당금도 또 내 돈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회사의 장래를 높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SK 디스커버리에서 만약에 SK 가스가 이제 앞도 암울하고 미래도 안 보이고 비전도 없고 돈도 갈수록 이제 적자 날 것 같고 그럼 사들이지 않겠죠. 공개 매수하는 이유 자체가 회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벌어들이는 이익을 전부 다 이제 100%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상장 폐지가 좋은 상장 폐지 나쁜 상장 폐지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상장 폐지 보고분 예약 제공되면 뭐 가스 사업부 간단해요. 사업부 하나는 LPG 이거 파는 거예요. 네. 여기는 이거 홈페이지에서 띄워놓은 건데요. 홈페이지 그대로 따왔어요. 보시면 LPG 있고 가스왕 LPG 이제 LPG는 프로판하고 부탄이에요. 이걸 쪼개면은 여러 가지 이제 화학, 납사가 나온지 모르겠네. 뭐 여러 가지 화학 이제 필요한 에틀렌도 나온지 모르겠네. 이런 것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거를 파는 게 가스화학이죠. LPG, LNG 전력. 이제 LNG도 좀 수입해가지고, 전력 하면은 요즘에, 그 문재인 대통령님 들어서시면서 화력발전소 중에 석탄. 이거 금지시키죠. 안 되죠.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 미세먼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미세먼지 하면은 중국 탄만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국내에서 발생한 요인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화력발전소 석탄 떼기 시작하면서 미세먼지가 급증합니다. 그 시점을 한번 보세요. 물론 이제 중국의 황사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중국이 100%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들으시면서 이제 석탄 이걸 금지하고 대신에 이제 화력발전소 중에 LNG하고 LPG는 괜찮아요. 이것은 천연가스라고 그래가지고 LPG는 물론 천연가스는 아니지만 가스라고 그래가지고 가스는 뭐 저기 석탄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적게 나오거든요. 오염물질이 그렇기 때문에 전력에서도 LNG, LPG는 추천할 만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용도별 설류 소비 현황이 있죠. 네. 석유화학 여기 쪼개가지고 뭐 나오는 에틸렌 납사 이런 거 쭉 보시면 지금 산업력이 증가 추세이고 산업용은 이제 공장 유지할 때 공장에서 이제 이거 떼가지고 전기도 생산하고 난방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죠. 그리고 수송은 이건 차예요, 차 LPG 차. LPG차 같은 거 보시면 지속적으로 다운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석유화학이 메꾸고 있죠. 매출액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 같은 경우에는 차도 요즘에 LPG 장애인만 되면 타겠는데 요즘에 풀어줬죠. 왜냐면 오염물질이 훨씬 적게 나옵니다. 가솔린이나 등유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에 대한 이제 세제 혜택까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까지 이제 준다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한번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하신 분은 알겠지만 가스차가 힘이 비리비리해요. 고속도로 같은 데서 조금 경사 같은 데 나오면 이제 비리비리 이렇게 하다가 이제 속도도 점점 줄고 이런 것이 체감될 정도로. 그러나 이제 가스차 연료비 보고 타시는 분들은 만족하고 있죠. 저도 이제 차를 타는데 저는 뭐 차 큰 차 이런 거 필요 없이 차가 잘 나가는가 저는 전혀 신경도 안 써요. 오직 이제 연비가 어느 정도 되나 저는 이제 경제적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선호할 만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큰 축이 가정 상업용 여기 보시면 옛날 대모할 때 많이 썼잖아요. 예, 떼구르 굴러가는 거 보이죠? 와 무섭네. 요즘엔 이런 게까지 대모 안 하니까 세대 많이 좋았죠. 나 때는 이제 학교 이제 저도 출당이라 그랬죠. 학교 이제 국민학교 가면은 아 또 국민학교 나오네. 국민학교 들어가면은 자욱했어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안개가 아니고 체류탄 때문에 한치 앞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때 얼마 체류탄 쏘고 가스 쏘고 이랬습니까? 지금 세상 좋아져가지고 아씨 넘어갈게요. SK가스 이제 경쟁 상황이에요.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점유율이 이제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거 보이죠? 이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이원을 추천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원의 실적을 한번 봅시다. 이원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SK가스하고 비슷하니 가스 단가에 따라서 이제 들쭉날쭉 하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당기순이익도 적게장 한 번씩 나오고 영업이익도 뭐 100억에서 1000억이 나오고 뭐 10배 왔다리 갔다리 하고 예. 뭐 그리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 밑에 보면은 200% 선이죠. 이게 너무 좀 실적 변동성이 크니까 이 원은 이게 투자할 수 있는 좀 그리고 이제 투자 매력도가 낮을 뿐더러 실제 주가도 계속 이제 진폭만 그리고 튀어나갈 수 있는 뭐 이런 신수종 사업이라든가 SK 같은 수소라든가 이런 게 없죠. 예. 그리고 배당만 이렇게 진폭만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신사업을 전혀 추진하고자 않고 있다. 그냥 여기 이제 배당 보고 들어가고 배당 떨어지면 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원보다는 SK 가스의 우월성을 좀 더 보고 있는 추세고요. SK가스 뉴스 쭉 나오죠. 네. 수소가스 울산의 복합단지 액화수소사업 승부수 뛰었다. 수소생태계 본격 참여. SK 수소산업 공동시 SK 가스가 한동안 막 이렇게 막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실적도 물론 이제 저평가 돼가지고 그런 주름도 있었지만 기저를 갖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높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수소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사람들이 테마로 엮어가지고 뭐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SK 그룹에서 하는 수소하고 SK가스에서 하는 수소하고는 이게 그룹이 다릅니다. 보셨다시피 SK그룹은 좀 최태원 회장님이고 SK가스는 최창원 회장님이에요. 이분들 이제 달라요. S그룹이 추진하면은 다른 회사에서요. SK가스에서 SK그룹의 수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계열 분리가 완전히 되면 사람들이 이제 SK가스가 아니고 뭐 XX가스 막 이런 식으로 새로 장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SK그룹하고 그룹이 다르네 하고 이탈하는 주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저같이 좀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주린이도 굉장히 많으시죠? 주린이 분들은 이름만 바뀌어버리면 이거 아닌데? 잘못 왔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탈해버리는 근데 이제 실제로 주린이 분들의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거의 없죠. 왜냐면 뭐 기관 투자자, 외국인, 저 같은 이제 전문 투자자 저는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니까 주린이 분들 이제 한 주 두 주 이제 10만 원 넣고 20만 원 넣고 뭐 알콩달콩 사는 것은 전혀 시세에 반영할 것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롯데케미칼하고 SK가스하고 수소하고 공동주주 보세요. SK 만약 그룹만으로도 충분히 혼자 추진할 수 있는데 롯데케미칼하고 SK가스 두 개를 묶어서 추진한다 그러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SK 그룹의 수소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그룹하고 이렇게 연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 6월 8일 날 장례 사업을 한다고 공정고시를 냈어요. SK가스 한번 보십시다. 국내 수사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장기에 이제 수소 사업 뭐 이제 투자하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첨부에 여기 마우스를 눌러보면 여러분 첨부 이게 나와요. 여러 가지 그에 관련된 파일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PPT나 뭐 엑셀이나 뭐 과거에 구해했던 공시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여러 걸 열어보면 이번에는 PPT를 올려놨어요. PPT 이쁘죠? 저는 이렇게 못 만들어요. 틀딱이여가지고 저는 포도시 한글이나 좀 합니다. 한글, 엑셀은 중하. 한글은 중상 뭐 이 정도 해요. 워드 아예 못해요. 파워포인트 아예 못해요. 제가 한 거 아니라 이거예요. 수요 사이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쁘죠. 보시면
이렇게 좋은 인재들이 가가지고 PPT 만들고 있죠. 수소 뭐 울산 내 보유했고 뭐 엄청나게 추진한 경험이 있고 뭐 수소 충전소 지금 현재 LPG 충전소가 489개 있는데 그거를 수소 충전소로 돌리겠다. 뭐 저는 이걸 보고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거를 주안점으로 봤어요. 여러분 LPG 현재 LPG 충전소 안에 짓으려면요 일반 그 저기 가스 일반 가솔린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데나 막 짓을 수 있어요. 근데 LPG 충전소는 이제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민가에서 최소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일정 반경 이하 이상은 일정 반경 그 주민들의 동의서를 전부 다 받아야 돼요. 그 하나 짓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그리고 실제로 다 만족한다 해도 실제로 이제 또 허가 과정에서 반려될 수도 있고 일반 가솔린 주유소하고 틀립니다. 그 LPG 이제 수소도 보시다시피 안전하다고 하지만 폭발 위험성이 굉장히 커요. LPG하고 오히려 성격이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LPG를 갖고 있는 LPG 충전 수소에다가 수소 충전까지 넣으면은 아주 금상첨화겠죠. 왜냐하면 기존 주민들 동의서 따로 받을 필요 없을 것이고 이미 민가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을 것이고 그러나 기존 주유소를 SK 이노베이션에 대표적으로 SK 이노베이션 주유소 1등이죠. 거기를 이제 충전소를 넣는다. 이러면은 LPG의 준하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과정 자체가 아직 확립은 안 되는데 뻔하죠. 왜냐하면 충전 같은 경우는 이제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LPG의 그런 거를 전례를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집이 이제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주유소가 옆에 주유소가 우리 SK 그 충전소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제 수소 폭탄 같이 이제 폭발할 위험은 있지만 이거 과외상자 지금 15,000원짜리 하나 드리니까 이거 드시고 여기 동의서 하나 써주세요. 정신 나갔어요 여러분. 15,000원짜리 종이박스 그 사과 한 상자 먹고 그 집값 하락이라든가 그 땅값 하락이라든가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수소 충전소 옆에 오면 이제 땅값 자체가 이제 팍 떨어져 버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보고 SK 가스 많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팔리 놓고 돈 나면 한 주나 한 주씩이나 더 살려고요. 배당 잘 주잖아요. 배당 받은 걸로 또 사고 그러면은 그 자체로 복리 투자 강조합니다. 그리고 뭐 공급 사이드 경쟁력은 원가 있는 부재수소 생산을 한다. LNG 식도에 뭐 해수도시 뭐 좋은 말씀 많이죠. 그리고 수소 충전소 제가 그 주안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LPG 충전소를 수소 충전소로 바꾼다. 30년까지 100여 개 충전소 충분히 설득력 있는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죠. 저는 SK 이노베이션의 SK 주유소에서 수소 충전소를 그 안에다 찡해 넣는다. 저는 이거 실현 가능성에 굉장히 의문시기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안으로 LPG. LPG 충전소를 수소 충전소로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고 시나리오가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가능한지 감이 오죠.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는 항상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상식적으로 딱 봐도 허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좀 이제 상식적으로 아다리가 맞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다리가 맞는 딱딱 설득력 있는 그쪽으로 가셔야 되죠. 뭐 허황된 얘기하고 막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제 소중한 돈으로 이제 도박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 수소는 미래, 배당은 현재. 배당 받으면서 버티다 보면은 언젠가 수소로 빵 터진다. 시나리오 딱 좋죠. 지금 배당 보면서 물론 이제 수소 이제 주가도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어요. 제가 그 문두에 봤지만 제가 이제 주가로만 한 32% 지금 수익률이 낮잖아요. 뭐 높지 않지요. 한 2년 정도 들고 있었는데 32% 정도 높지 않은데 그럼에도 이를 낮은 거 있다가 배당까지 하면 한 40% 되고 만족스럽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수소 이제 테마 뻥 뜨면 미래는 수소 아닙니까? 정부에서 밀고 있는 게 이것까지 이제 시나리오가 그대로 이제 진행된다고 할 경우에는 아주 좋죠. 컨센서스 한번 가볼게요. 이제 뭐 SK 증권 하나금융 투자 뭐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증권사 그 리포트 1위는 하나죠. 그리고 2위가 신한 금융. 이 둘이가 리포트는 최고로 쳐져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또 1등이 신한, 2등이 하나 이런 식으로 막 바뀌기도 하고 막 둘이 치열해요. 뭐 대단한 분들이 이분이 이제 유재선 씨가 하나금융 투자했는데 대단하신 뭐 스펙 뻔하죠. 엄청난 대학에 엄청난 대학원에 뭐 해가지고 이제 하나금융 투자 리포트 저기 애널리스트로 들어갈 정도면 엄청난 스펙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분이 리포트 쓴 거니까 저한테 항의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분 전화번호 여기 있죠. 나중에 전화 이쪽에다 하세요.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보시면 유재선 씨가 기존에 14만 원 했다가 갑자기 10만 2,500원으로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회사에 안 좋은 일 있나 급하게 확인해봤더니 5월 4일이죠. 목표주가 14만원 투자하게 매수 유지. 당했죠. 낚시당했죠. 이거 아닙니다. 14만원이에요. 누구냐 이거. 정리한 놈. 잡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냥 그런 것도 해야지. 목표주가 14만원하고 매수를 유지한다.
산업층 LPG 판매량은 신규상으로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 뭐 그리고 PR 유수산업의 PBR 0.5배. 엄청난 저평가죠, 여러분. 저평가. 이 자체적으로, 저평가 자체적으로 앞으로 주가가 다운될 가능성은 뭐 한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좀 더 높은 화살표로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수소, 이거 하면 빵 뜨는 거고, 게다가 배당. 배당도 충분히 몇 퍼센트의 PER, 뭐 멀티플을 상향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좋습니다. 2021년 예상 순이익이나 이런 거 한번 봐볼까요? 5조 3,330억, 작년보다 이제 오일, 크루드 오일 엄청나게 오르죠. 가격이. 원물하고 현물, 선물이. 뭐 LPG가 보셨다시피, 리퀴드파이드 LPG가 그 문투에 보셨다시피, 리퀴드파이드 페트롤리움 가스의 약자죠. 페트롤리움이 석유입니다, 석유. 원유. 이것이 원유니까, 원유 값이 오르면 LPG 값은 당연히 올라요. 왜냐면, 여기서, 원유에서 LPG를 분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체재, 원유값이 오르면 LNG, 리퀴드파이드 내추럴 가스죠. 이거하고 LPG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들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LNG 같은 경우에도 원유가 이제 비싸지면 이제 대체재로 사람들이 LNG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LNG 가격도 올라요. 오일 가격이 오르면 LPG 가격도 오르고 LNG 가격도 같이 오릅니다. 그러면 LPG 가격이 오르면 매출액은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영업이익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해놨네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절반 정도 수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이 6.40 수준이다. 충분히 저평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말 포트폴리오 이번에 SK가스 편입했습니다. 오늘 종가 117,500원으로 편입할게요. 13주 1527,500원 넣으세요. 뭐 기존에 한 93주 갖고 있는 거 기존 계좌에서 키움증권의 주말 유튜브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그 계좌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뭐 많이는 아니고 종목당 한 150만원씩 넣으려고요. 100만원은 너무 적고 200만원은 좀 너무 많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한 150만원 정도에 맞추려고요. 실제 한번 보시고 지금 다른 경우 같은 경우에 다른 거 보시면 뭐 KG 케미칼 참혹하죠. 제로투세븐 참혹하고 현대중공업지주는 이제 배당 나오면 똔똔이고 고려신용정보도 배당 나오면 똔똔이고 나머지는 뭐 비리비리하네. 경동나비엔도 좀 그러고 지금 장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못하는 게 아니고 장이 안 좋아서 이러니까요. 전 다 공개하잖아요,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주마 유튜브 구독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형님들 잘 보시고 저도 좀 먹고 살게 구독 좀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거 지금 SK 가스는 계좌 대체 입고 하려면은 아침 8시부터 저녁 저녁이 아니고 오후 4시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못 넣었어요. 내일 아침 되면 넣을게요. 지금 이거 보시면 원래 있던 계좌 있는 걸 대체 입고 해가지고 수익률이 옛날 계좌 수익률이 그대로 나오는 건데 뭐 이런 건 뭐 저는 한 이 정도는 여러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 이제 장이 좀 내렸다 해가지고 팔고 장이 오르면 사고 이러면은 여러분 계속 이제 적자 날 수밖에 없죠. 좋은 기업 있으면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KG 케미컬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1%지만 뭐 지금 한 82% 되잖아요. 원래는 한 100%에서 한 12% 떨어졌다 얘기죠. 뭐 의미 있습니까? 경동나비엔도 지금 71.16%지만 지금 여기 한 3.29% 실제로는 한 75%에서 지금 한 3% 떨어졌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뭐 이솔루션 고려신용정보도 주급 이상 먹었고 여러분 쭉 갖고 계세요.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제 거 보시고 이제 참고만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데 이런 말 꼭 넣어줘야 됩니다. 또 나중에 이제 맥사 잡고 나오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데 뭐 제 거는 추천 글은 아니고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그러나 이제 저는 뭐 이제 이런 좋은 기업이 있다 뭐 알려주는 거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여러분 주말 함께하는 주식투자 재테크 재미있으셨나요? 안 들려요. 한번 더 소리 질러. 구독 여기 있죠. 이거 꼭 좀 눌러주시고. 여러분 저 진짜 꼭두 새벽 7시에 일어나가지고 얘기들 밥 먹이라고 유튜브 방송한다고 컴퓨터도 사가지고 컴퓨터 지금 이거 게임하려고 산 거 아니에요. 200만원 주고 컴퓨터 게임하려고 산 거 아니고 200만원 주고 맞췄어요. 그 마이크 로지테크 엄청 비싼 걸로 25만원 주고 배송 포함해서 25만원 주고 맞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키보드 같은 거 게이밍용으로 비싼 걸 맞췄어요. 게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투자비가 지금 반올 내면가지고 한 2천만 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구독자가 한 90명 정도 돼요. 반올이면 한 만 명 되죠. 여러분 그래도 유튜버라면은 100만 명 정도 돼야지 좀 먹고 살 수 있는 돈 나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방송 또 누가 해줍니까? 실제 계좌까지 까면서요. 여러분 팽나 이제 다른 유튜버 가봤자 가짜로 장난감밖에 안 쳐요. 여러분 저 좀 살려주십시오. 형님들 같이 좀 먹고 사십시오. 이상 주식 마사지 매니저입니다. 감사합니다.